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맛있는 녀석들의 새로운 기획 면모하니 특집의 진행을 맡은 저는 유민슬. 유산슬 대자라서 유민슬. 여기 뭐 가수 오디션 한다면서요? 예, 여기가요? 예, 예. 우리 놀면모하니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놀면모하니 세 멤버를 뽑는다 알고 오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그냥 면모하니 특집이에요. 면모하니. 예. 면모하니. 그래서 오늘 맛있는 면모하니 특집은 오늘 저와 함께 첫 번째로 먹어보는 음식은 말이죠. 바로 깊고 진한 국물 그리고 야들야들 쫄깃쫄깃 탱탱한 면발. 출출할 때 우리의 속을 채워주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바로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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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먹으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야. 아, 요런 면? 이런 면, 노란 면. 아, 그치, 그치. 형사생물장이네. 직속우동이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기계에서 뽑은 그 면이 그렇지. 그러잖아. 맞아. 이거를 이제 포장 마차에서 우리가 밤에 이장호 씨도 이거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우동은 이상하게 이런 곳에서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 느낌이, 분위기가 이렇게. 야, 근데 딱 봐도 얼큰해 보이네. 생국물. 생국물 한번 다 어떤 느낌인지 맞춰보고 한번. 국물 맛이 약간 어떤 맨 처음 딱 그냥 먹으면 우리 간이 잘 된 잔치국수와 오뎅 국물의 그 사이인 것 같은데, 그죠? 나는 느낌이 가다란 거가 좀 그런 것 같아. 아, 가다란 거 포로로. 나도. 가다란 거. 나도. 그렇지, 아무래도 약간. 야, 한 입 딱 먹자마자 팍 때리네. 양념장, 양념 이게 너무 좋네, 양념장이. 으크하지. 먹었을 때 그 육수, 그 육수는 육수에 들어오는데 뒤에 칼칼한 거 매운 게 있지? 그냥 목젖에 팍 때려. 그럼 먹으면서 아, 소리 나와. 너무 맛있다. 육수가 비밀이라고 할 정도니까 궁금하네. 야, 이제 말 그만하고 좀 먹자. 그래. 퍼진다. 죽겠다. 저 오빠 그만만 시켜. 못 먹는 사람하고는 말 섞지 마. 멸치 해준이만 있으면 아니, 멸치. 아니, 아니라. 멸치는 100% 아닌데, 이거? 멸치 말고 또 뭘로 하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뭐 가스오부시나 가다란 거 퍼 육수 많이 내고. 근데 육수는요.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밝혀낼 수는 없는데 달고 짭조름한데 마지막에 감칠맛이 확 정말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요. 난 지금 함젓갈 했거든요. 이제 깼어. 난 오늘 아침을 아직 깨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제 아침이 깨어지는 듯한. 아, 뭐 술을 마신 건 아니지만 정신 자체가 지금 일어난 느낌.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면이 일단 쫀득쫀득인데? 면은 그 우리가 그 망원동에서 먹던 그리고 이제 그 기계식 우동집에서 먹던 그 약간 쫀득쫀득한 맛인데 역시나 우동은 이게 숟갓이 있어줘야 이게 또 약간 쌉싸름하게 또 휘감잖아요. 향도. 예. 숟갓 향이 세가지고 예. 같이 먹으면 진짜 입안에 확 도네 완전. 얼큰한데 얼얼한데 이게 쑥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또 와 묘한 이중주가 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전 사실 굵은 면을 좋아했는데 요 면도 매력 있네요. 이 얼큰한 우동에는. 저 이거 원래 맨 국물 한번 먹었잖아요. 왜 장우 씨가 양념을 섞어 먹으라는지 알겠어. 이 칼칼한 느낌이 코까지 와요, 삼키면. 진짜 코까지 이렇게 와. 제법 센 쪽이에요. 센 쪽이에요. 매운데 하다가도 이 어묵이랑 또 유부랑 같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으면 또 괜찮거든. 아, 근데 이거 술 드시고 다음날 드시면 진짜 딱 그 용으로 만들어 완벽하게 풀리는 거다. 진짜로. 맞아. 장우 씨 자체가 그런 거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이게 제가 먹었던 최근에 해장하느라고 먹었던 짬뽕 그 이상이에요. 칼칼한 진짜 풀리는 느낌. 그다음에 집에 복귀하면 너무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잘 먹었다 약간 그런 포만감이 생기는 그런 메뉴야. 일단 우리 이제 먹었으니까 아, 벌써 한 그릇 다 뚝딱 하셨네. 순한 맛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게 갈비 있잖아. 아, 갈비랑 해서 이제 한번 먹어 보자. 조슬라. 나왔습니다. 오! 자, 옵니다. 자, 이제 옵니다. 오버랩. 저분이 순한 맛은 약간 이걸 조금만 넣어 놓는 거네요, 그죠? 네. 다대기 양창. 어쨌건 다대기는 들어가야 되나 봐. 야, 이게 갈비예요? 뭐야? 야, 이거 떡갈비네. 이거 거의 정식인데? 갈비 한번 먹을게요. 갈비 맛있다. 이거는 솔직히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다. 되게 묘해. 이게 소돼지라 그런가, 소돼지? 오묘해져. 찰기가 네. 씹었을 때 그 찰기가 좀 더 쫀득쫀득한 그건 있는데
이게 소랑 돼지를 섞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걔네들이 섞인 게 하나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 안에 고기가 두 가지 맛이 막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 있지. 그 굉장히 미묘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 매력적이다 얘. 공교롭게도 나한테 남은 게 하트 떡갈비네. 그러네. 너 거야 가져. 고마워. 아 이거 막상 봤으면 너무 화가 났어 진짜. 아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났어 저. 고마워. 근데 맞지 않아? 네가 이쪽 보고 네 거야 그랬잖아. 저 카메라를 보고 간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방향상 맞긴 해. 네 맘 잘 받을게. 아유 그냥 귀여운가 봐. 늙지 마시오. 아이고. 갈비 한 번 너무 맛있는데? 뭐지? 그러니까 이거 맛있지? 응. 근데 그 양념 이게 끝에 약간 새콤한 거 있지? 어, 달콤하고 새콤해요. 또 과일 입은 거 들은 거 같아. 이게 반죽할 때. 그래서 새콤이가 있어요. 얘는 계속 씹으면서 새콤한 맛도 나니까 쪼름 새콤. 달짝 쪼. 가장 좋은 떡갈비는 안에가 꽉 차 있는 떡갈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정말로 잘 저며가지고 찰기가 편하게 만든. 그래야 혀에서 오래 있어요. 근데 얘는 확실히 이게 찰기가 있어가지고 머무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